네, 안녕하십니까.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 상당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식시장이 일부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는데, 앞으로에 대한 전망 같이 한번 알아보고요.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투매는 호재다에 대한 부분 좀더 상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주식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을 한번 같이 보면, 우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오늘 하락이 크게 나타나면서 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도 여시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대로는 내년 1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계획을 하던 부분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좀 저는 좀 높아졌다고 보고요. 우리가 이제 현재 금리 인상이 앞에서 미국보다는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테이퍼링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테이퍼링은 이제 한 가지 좋은 점 뭐냐면,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 고용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코로나 전 시대보다 훨씬 더 낮은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 높아 있는 상황이죠. 실업률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은 추가적으로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크게 확장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미국은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을 시기를 늦출 수도 있고 또는 한 달을 유예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금리에 대한 부분 조절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대신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8월 달부터 이제 대응을 하면서 지금 현재 1%대 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자, 왜 여기에서 정부 정책이 다시 한번 더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기는 힘드냐? 결국 이제 금리 인상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대출 금리, 물가에 대한 부분은 안정화시킬 수 있지만 대신에 이제 대출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가계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건데, 대신에 이제 금리 인상을 함으로써 이제 부동산 가격을 좀 잡으려는 시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금리 인상을 하는 도중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기업들에 대해서 타격을 받게 되고요. 기업들이 타격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자영업자들이나 또는 이제 근로자들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난다가 되겠죠. 그것은 높아지는 가계대출의 플러스 가계 위험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특별 대책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직면해 버렸습니다. 그 외통수에 걸리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는데, 내년에는 1월 달에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도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한 가지 우리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다는 것은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남아공이라든지 아프리카 지역에 한정적으로 국내에는 아직까지 유입되지 않았던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부분.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변종이라는 것은 새로운 종이 변해서 탄생을 한다는 거고, 변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종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변이 바이러스라고 지금 WHO에서도 규정 짓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나왔던 이런 백신이라든지 치료제에 대한 효과가 그래도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당한 투매성 물량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스피가 만약 2900포인트에 이탈된다면 저는 2780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코스닥은 1000포인트 전후, 오늘 1000포인트 밑으로 내려오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992포인트거든요. 이 정도 구간에서는 등락이 좀 거듭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에서 투매가 무슨 말이냐면, 투매에 대한 부분을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이건 코스닥이고요. 코스피를 보면요. 지금 현재 여기 우리 2900포인트 부근 자리가 이제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지금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이라는 것은 하락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 형성될 수 있는데, 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단에 보시면 거래대금도 늘어났고 거기에서 거래량도 늘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것은 누군가는 현재 이 자리에 팔고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 물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왜 개인 투자자들이 될수 있느냐? 우리가 일전에 3000포인트 이상에서 들어왔던 개인 투자자들이 약50% 이상이에요. 그럼 이 물량들이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한 투매 물량이 오늘 형성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는 이제 투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일단 오늘 자리에서 거래량이 늘고 거래 대금이 늘었다는 것은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는 거니까 긍정적인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투매가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추가적인 투매가 나타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지노선 자리가 한 2700-2750포인트, 2780포인트 그 주변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자리까지는 현재는 조금 관망에 대한 자세로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매도는 지금 시장에서는 나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있던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이 지금은 투매성 물량으로 출회가 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 대한 손바뀜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으면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다들 조금은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우리가 코로나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다시 한번 더 확산되는 모습에 상당히 뭐랄까 좀 위축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시장에서 좀 판단해야 되는 것은 더욱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거고 또는 이 자리에서 무너질 수 있는 업종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현재 지수를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수를 한번 보더라도 고가 권역에서 뭔가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물량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여전히 이제 닫혀져 있는 그 앞서서 310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서도 닫혀져 있는 부분에서 투매가 형성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빠졌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이제 퍼진다라는 것보다 깊이를 좀 더 주고 나면 오히려 반등폭은 더욱더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그 앞에 있던 이 갭을 메꿀 수 있는 저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봅니다. 갭을 메꾸고 만약에 빠졌다면 답이 없죠. 하지만 그런 지금은 수급적인 부분에서 이탈이 없다는 것은 추가 상승이 나왔을 때는 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시장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면서 그때도 지금 지수를 보더라도 단기간에 우리가 모두 다 오랫동안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V자 반등이 한 달 만에 지금 이루어지면서 올라왔던 부분이었어요. 원래 빠지면 그때는 뭐 삼성전자가 3만원 간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1200포인트 간다 뭐 18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은 지금 다 손가락 빨고 있는 거고 거기서 열심히 매매를 해서 매수를 했던 카카오를 매수하고 대한항공 매수했던 유튜브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했던 우리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장 빠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 빠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자, 쫄지 맙시다. 쫄지 마시고 성장주에 대해서에 대한 성장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내일장 관심 종목군도 한번 같이 보면요. 일단은 백신 관련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전에 한번 급등이 나타났었는데 추가적으로 저는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SK바이오사이언스 이런 CMO 관련주를 좀 봐야 되는 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번에 남아공 사태에서도 벌어졌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남아공 같은 국가들은 아직까지 접종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20%대에도 안 돼요. 하지만 선진국 대열에 있는 나라들은 7에서 80%까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맞아야지만 이것이 종식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위탁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더욱더 중요도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저는 충분히 이런 백신 관련주들이 가능성이 좀 높은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우종바이오 같은 경우는 감염 관리라든지 동물 실험실 또는 이제 우리가 음압 병실 그리고 이제 방역 관리를 하는 기업이 우정바이오입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병실도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방역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더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우정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한번 재평가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전방송사에서 1등 수익 1등을 기록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자, 텔레그램, 있습니다. 거기 무료 이벤트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요런 자료들 받아보실 분들은, 자, 텔레그램, 요 주소로 들어오셔가지고, 자료들 확인하시고, 다운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자, 내일은 좀 더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불불 털어버리시고 내일은 즐겁게 주식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